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천만 오빠입니다. 천만전자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관망하고 있는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코스피를 보니까 0.53% 정도 떨어져 가지고 2744, 2744.09로 딱 마감을 했습니다.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6,487억, 기관들이 4,341억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, 개미들이 한 1억이 아니라 1조 977억이네요. 1조 977억을 이제 매도를 했어요. 매도를 했고, 오늘 보니까 한 12시 좀 지나서 그냥 코스피가 막쭉 빠지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였죠.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크라이나 막 포환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, 그냥. 코스닥도 오늘 보니까 0.45% 빠졌습니다.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좀 빠졌는데,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좀 팔았고요. 기관들이 한 302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. 기관만 매수를 했고, 코스피 200도 한0.6% 정도 올랐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200원으로 끝났고요. 막판에 흘러내리더라고요, 보니까. LG엔솔은 한 0.2% 정도 빠졌습니다. 1000원 정도 빠졌고, 하이닉스가 1.9% 올랐고, 우선주도 한 0.59% 올랐고, 네이버는 다시 보합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원위치로 그 3반은 한 0.4% 상승을 했어요. 오늘 LG화학이 한 1.9% 빠지고, 카카오도 1.4%나 빠졌습니다. 현대차 0.8% 상승했고, SDI 3.15% 상승을 했고요. 일단 10위권까지는 이래요, 보니까. 특이한 게 카카오뱅크가 많이 올랐어. 카카오뱅크가 6.3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많이 뛰었고, 오늘 뭐 셀트리온도 한 0.9% 오르고, 특이한 점은 카카오가 좀 많이 올랐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코스닥을 보면은,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1.9%, 에코프로비엠이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반납을 한것 같아요. 한 2.2%로 상승했고, LNF는 많이 빠졌죠. 2.7% 빠지고, 펄어비스 4.8% 빠지고, 카카오 게임즈는 1.9% 빠졌습니다. 오히려 코스닥 쪽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. 흐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, 다 쭉쭉 빠집니다. 쭉쭉 빠져가지고. 오늘 하여튼 좀 약간 우울한 날이었습니다. 코스닥은 우울한 날이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해외 볼까요? 지금 일본도 좀 빠져가지고 0.83% 정도 빠졌죠. 니케이 0.84 빠지고, 상해 종합은 잘 흐르다가 막판에 흘러내려가지고 0.08% 조금 올랐고, 항생도 한0.6% 정도 좀 빠졌습니다. 하여튼 뭐전 세계가 포환방에 그냥 휘황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야, 진짜 아직까지는 불안하구나.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우크라 포환방에 급락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한번 또 겪어보게 되네요. 하여튼 그 오보인지는 하여튼 건 모르겠습니다. 좀뭐 정확한 사실은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장은 끝났고, 좀 아쉽게도 또 다음을 기약해야겠죠. 하여튼 달러도 보니까 한 1,197원 정도 하네요. 한 0.5원 정도 빠졌죠. 우리의 삼성전자도 좀 아쉬웠습니다. 좀 오를 듯 했어요. 오늘 오를 듯 했는데, 결국은 그 막판에서 이제 밀려 흐르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쉬웠죠. 아침에 시가는 뭐 75,000원으로 시작했어요. 75,000원 시가 시작해가지고 다시 75,000원으로 오르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고, 고가는 75,600원까지 갔었어요. 75,000원 갔다가 다시 또쭉 빠졌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, 보니까. 좀 아쉬웠습니다. 한 1%는 충분히 오를 수 있었는데, 본주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, 보니까.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오늘 기관들이 좀 샀어요. 제가 외국인들 한 100만 주 이상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, 오늘 한 200만 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기관이 한 100만 주 샀고, 개미들이 오늘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. 한참 한 1% 오를 때, 그때 막 잽싸게 파는 개미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. 혹시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잽싸게 팔고 뛴 거지. 하여튼 오늘 참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. 외인 기관들에서는 특별한 것은 뭐 메릴린치가 한 42만 주 정도, 골드만 2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. HSBC가 한 6만 7천 주 정도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뭐 기관들이야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
그렇게 뭐 특별한 것 같고요. 지금 보니까 공매도 한 28만 주 정도, 28만 주 정도를 이제 나와서 물량이 나왔고, 공매도는 거의 20만 대, 30만 대 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20만에 30만 주 정도 수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우선주도 아주 흥미로웠죠. 우선주도 본주 따라서 좀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뭐한 3, 400원 정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리더라고요.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아까 보니까 포함방에 휙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막판에서 이제 종가요정 한 200원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. 종가요정에서 한 200원 정도 해가지고 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끝난 거죠.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9만 1000주 정도? 9만 2000 가까이 되겠네. 9만 2000 정도 샀고, 기관들이 3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, 오늘은 모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한 12만 주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래도 뭐 막판에 종가격 나와서 다행이네요.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, 한 200원, 300원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. 하루였던 것 같고,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. 좀 그런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,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간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, 그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친러 반군 지역에 포격을 했다는 그 속보 때문에 그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좀더또 주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, 금, 뭐 석유 이런 것들이 나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장은 흘러갔어요. 흘러갔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겁니다. 삼성전자 오늘 사기도 좀 그렇고 우선주도 그렇고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떨어지는 것 같고 떨어지려면 시원하게 한번 쭉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오르는 것도 시원하게 오르지도 않아. 올랐다가 또 휘황쳐 또 빠졌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하루 쉬자 쉬면서 그냥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어떤 분들은 뭐또 꾸준하게 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내일도 또 기회가 있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막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. 충분한 기간을 갖고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. 차분하게 모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주가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볼땐 주가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고, 일단 나중에 좀, 늦은 오후 시간에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.